그리고 일단 스윙에서 인투 아웃 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일단 우리가 보내야 되는 방향은 공의 위치에서 보셨을 때 이 안쪽, 이쪽에서 진행 방향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우리가 이 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겨드랑이에요. 보시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내 하체가 회전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약간 옆에서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보시면 백스윙 했다가 제가 하체 회전해 볼게요. 하체 회전했을 때 겨드랑이 붙어 있고 이 붙어 있는 겨드랑이를 오른쪽으로 제 목표 방향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이 핑크 색깔 스틱 쪽으로 뻗어준다.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연습장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습장 가셔서 백스윙 하신 다음에 몸이 회전할 때 겨드랑이는 붙이고 여기서 오른팔을 핑크 색깔 스틱 쪽으로 뻗으면 지금 제 공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휘는 구질이 나오죠. 그래서 연습장에서 계속 이렇게 몸 푸실 때 이 휘는 구질을 연습하는 거예요. 많이 휘든 적게 휘든 처음에 신경 쓰지 말고 백스윙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하체 회전할 때 붙여놓고 붙인 상태에서 그냥 오른팔 앞으로 핑크 색깔 스틱 쪽으로 쭉쭉 뻗어주세요. 그러면 공 계속 이렇게 휘죠.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구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풀스윙으로 이제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해서 내가 공의 휠 자체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드로우를 칠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좀 오른쪽 하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대부분 좀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분들 있죠? 그런 분들 대부분이 백스윙에 갔다가 다운스윙 될 때 이미 오른쪽 골반 보세요. 어드레스 했을 때보다 오른쪽 골반이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될 때 이미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앞으로 치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힙은요, 어드레스의 이 굽힘, 이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. 그래서 오른쪽 힙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의 이 굽혀져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왼쪽 좌향자를 본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돼요. 그러면 오른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른발의 체중이 앞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오른발에 있는 체중이 원래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뒷발로 가게 되겠죠. 뒤쪽으로 오른발 뒤꿈치에 있던 체중이 앞쪽으로 심하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좀 오른발을 디뎌 놓은 상태에서 좀 그냥 회전이 된다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지금 약간 양발 다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더 이렇게 양발 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서 오른쪽 골반도 백스윙에 가면 앞으로 치고 나오면 손이 지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더 엎어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백스윙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유지를 시켜 놓으면 클럽이 다닐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어지죠. 내 골반 앞쪽으로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보다 기다려주면 훨씬 더 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파워도 더 가지실 수가 있고요. 이 골반을 잡아줌으로 해서 궤도 자체도 인투 아웃으로 더 쉽게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 잘 연습장에서 연습해보시면 바로 구질을 드로우로 바꾸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슬라이스 구질을 드로우로 바꾸는 방법. 다운스윙에서 하체 회전을 시작할 때 오른쪽 겨드랑이를 몸에 붙입니다. 이후 붙였던 겨드랑이를 타깃의 오른쪽으로 보내는 느낌과 함께 오른팔을 쭉 뻗습니다. 어드레스에서 만든 골반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기울기에 신경 쓰면서 오른쪽 골반을 좌측으로 회전합니다. 이때 체중을 앞으로 옮기지 않고 오른발을 딛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 골반의 기울기를 유지하면 다운스윙 시 형성되는 클럽의 길이 넓어집니다.